Hi! Happy Monday! Thank gosh it's Monday, my number one day. 예, 자, 해피 먼데이 플러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오, 약간 케빈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송 또는 네. 이제 캐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션이 밝혔던 대로 약간 션의 약간 아이디얼 타입 그런 아티스트가 바로 캐롤을 내게 됐어요. 그럼 바로 누군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크리스마스 트리 팜. 와우, 저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리스마스 나무 농장 들어볼 네. 건데 일단 뭐 딱 누가 봐도 뭐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네.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를 네. 뭔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arm이란 단어에서 뭔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옛날부터 컨트리 음악으로 유명했는데 컨트리 음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 그럼 컨트리적인 사운드와 네. 거기 안에 이제 캐럴을 접목시켜서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아름다운 외모까지 네. 너무나 기대되는 노래인데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1, 2, 3, 릿 아쇼. 바라바라바라바. 재즈 느낌인데요? 좋다. Just like magic. 아, 와, 누가 봐도 캐롤이다. 옛날 영상 느낌이다. 어, 옛날 그 영상인가 보다. 아,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너무 귀엽다. 양말 보세요. 아, 와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난다. 아 기분 좋아져. 전 저런 큰 개가 좋아요. 오. 아 귀여워. Takes me back to the little farm.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딱 누가 봐도 그러니까 타일러 스위프트 어린 시절을 네. 뭔가 담은 듯한 영상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케이티 페리의 아. 새로 나온 캐롤송을 했었는데 그건 좀 더 세련되게 해석된 캐롤 같으면 이거는 뭔가 되게 정석적인 그런 캐롤 같아요. 그 나홀로 집에 같은 데 나올 법한? 진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올드 느낌 네. 좀 있는데 난 캐롤이 난 이런 게 좋아. 그냥 진짜 캐롤 같은 거. 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 현대 거를 섞지 않고 네. 진짜 솔직히 이 전주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캐롤이 다 떠오를 수 있을 법한 따다다다다 그리고 그 약간 종소리 있잖아 짤랑짤랑짤랑 그런 소리 들으면은 바로 그냥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는 진짜 와. 그래서 이제 케이티 페리보다는 지금 여기 테일러 스위프트의 캐롤이 좀 더 좋다. 나는 오, 오케이 이게 알겠습니다. 캐롤이지 이게 진짜 캐롤이지. 알겠습니다. 와. Let's get it. Let's get it. 너무 캐롤이야. 아 진짜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야 눈이 겁나 많이 오네. 진짜. 아 진짜 기분 좋아져. 아 귀여워. 약간 컨트리한데 살았나봐요. 컨트리사이드.
근데 뭔가 사랑받고 뭔가 잘한 느낌이 되게 크지 않아요? 아 좋다. 나 홀로 집에 보고 싶다. 아. 좋다. 아 어때요? 나는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나요? 난 너무 기대되고 그냥 뭐랄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맞습니다. 이게 설레는 마음. 이거 뭔가 버터플라이가 여기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아. 여자친구가 없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도 외로울 걸로 뭐 예상은 가지만 그냥 이런 노래 들으면은 그냥 좋아요. 마냥 좋아. 그냥 그 뭔가 행사 느낌, 그냥 네. 페스티벌 느낌이 딱 나니까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진짜 다가왔구나. 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여자친구 없어도 그런 설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연인이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아 진짜. 물론 안 이루어지겠죠. 아 일단 뭐 2주 정도 남았으니까 2주 동안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확실치는 않은데 저희가 진짜 만약에 근데 여자친구를 새기면은 바로 얘기를 할게요. We'll see. Never gonna happen. 진짜 그리고 Who knows?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할 수는 없지만 네.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저희가 티셔츠가 나오니까 우리도 산타 느낌으로 약간 여러분들한테 또 약간 이벤트를 몇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항상 스테이 튠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산타가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it. Let's get it. Oh shit. 너무 흥분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테일러 오스틴. 아 우리 사무실 틀이라도 하나 해놓을까. 치우기 귀찮습니다. 그래 사치야.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 미쳤다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좋다. 야 타일러 스위프트. 자 오늘 타일러 스위프트의 크리스마스 트리 팜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작년 겨울에 비해서 올 겨울이 좀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한결 더 따뜻해지네요. 작년 겨울보다. 저는 이제 근래에도 이제 한 편씩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캐롤송들을 많이 내주고 있어서 저희 리액션으로도 담아보고 저희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타일러 스위프트가 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팜이 네. 뭔가 전 완전 크리스마스를 대놓고 만든 노래여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KT 페리가 냈던 거는 되게 도시적이고 뭔가 섹시함이 묻어있는 따뜻한 캐롤이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더 따뜻한 그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캐롤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이 영상을 계속 보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냥 막 인위적으로 크리스마스 네. 느낌 내서 뭔가 뮤직비디오 찍기보다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딱 엮어서 영상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막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나도 어렸을 때 막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막 엄마 아빠랑 뭔가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또 뭔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좀 잊고 살았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 아 난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아우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그 바람은 뭔가요?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장난식으로 뭐 여자친구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사실은 좀 저희 노래를 좀 공개를 하고 저희는 좀 휴식을 하루 정도는 쉬려고 하는데 근데 그 휴식 기간에 그냥 좀 혼자만의 좀 여행을 가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박혀서 그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들을 쭉 볼 거예요. 아, 좋지. 저의 좋지. 바람입니다. 그것도 좋아 진짜. 그냥 난방 틀어놓고 네. 그 이불 뒤집어쓰는데 귤 까먹으면서 그렇죠. 귤 까먹으면서 영화 계속 쭉 정주행하는 거 진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과연 어떠신지 저번에는 잘 적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주시는 센스
아 그리고 뭐 저희 크리스마스 때 쉬니까 진짜로 네. 뭐 장난이 아니라 네. 혹시나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얘기, 말씀해 주시면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 그랬으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할게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래가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거의 10개 정도가 쌓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차근차근 내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즐거운 되게 좋은 에너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 스테이튠 할 줄 알았죠. 한번 꽐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면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2, 3. 릿 아숑.